그 포스코에서 이제 33년 동안 이제 근무하시면서 입원까지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중국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네. 3,000달러에서 이제 9,000달러, 1만 달러 그때까지 계신 건가요? 그렇죠. 네. 제가 2015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때 9,000달러, 만 달러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3,000달러에 처음 들어갔을 때랑 그 1만 달러 가까이 됐을 때랑 어떤 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나요? 제가 그 성장기에 보니까 네. 한국에 출장 왔다가 네. 다시 들어갈 때마다 한 뭐 길면은 일주일 정도 되는데 네. 그 공사 현장에 타워 크레인 있잖아요. 네. 그 대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아. 그리고 저희들 주변의 변화라고 보면은 네. 자동차의 보급률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88올림픽 끝나고 네. 90년대부터 자동차 보급이 늘었잖아요. 네. 아, 마찬가지 현상이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젊음을 다 바치시고 임원으로 은퇴하셨잖아요. 네. 네, 그 임원 은퇴 이제 3년 차에 이제 세법, 지금 우리가 만난 세금 전문가로서 네. 만나는데 1, 2년 차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퇴직을 딱 하면서 저는 네. 반나절만에 모드 체인지를 바로 했습니다. 네. 되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나가라고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아, 저도 1년은 더 할 거로 생각을 네.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이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네. 그러고는 오전에 이제 짐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는 네. 바로 모드 체인지를 했어요. 아,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구나. 네. 또 33년간 일했지만은 네.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로구나. 그러려면은 빨리 이제 이 상황에 적응하려면은 네. 아쉬워하지 말고 빨리 모드 체인지를 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네. 한 3일은 어디 나가지 않고 플랜을 작성을 했습니다. 오, 네. 3일간 플랜을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도전했던 것이 제가 딱 퇴직을 하니까 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포스코 건설 이제 R&D 센터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거든요. 네. 그때 2년이 닿았던 분 중 한 사람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계속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특허 기술 가지고 사업화하는 그거 인볼브를 해가지고 네. 거의 1년 가까이 좀 도와주다가 네. 아 이것은 내가 은퇴 후에 갈 길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중국 전문가거든요. 네. 중국의 도금 공장을 합작으로 짓기 위해서 네. 제 친구 중에 도금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중국 그 제철소에 들어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중국의 도금 기술은 한국보다는 한 단계 아래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기술을 갖고 들어가면은 좋아하죠. 좋아한다는 것은 원가 절감을 많이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네. 바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 팀들하고 사업 계획서 쓰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공장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네. 이제 투어를 하고 보여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그 성에다가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해야 네. 되거든요. 설립 허가를 신청했더니 전기 도금 공장이라고 네. 공해 산업이라고 허가가 안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끝이로구나. 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포기하고 영어 공부나 하자 그래서 도서관 다니다가 이 뒤에서 나오는 세법을 저에게 공부하라고 권유했던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여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에서 R&D 센터장을 하시다가 세금 네. 저는 다른데 보통 그러면 다른 임원분들 지인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대개 저희 주변에 보면은 네. 은퇴 후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놀자. 그렇죠, 그렇죠. 놀자. 네. 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내내, 1년 12달 등산 다닐 겁니까? 골프하러 다닐 겁니까? 네. 여행하러 다닐 겁니까? 이런 걸 하더라도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있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이런 거에 의해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재취업은. 또 재취업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업력을 빼먹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생명이 한 2년? 길어야 3년 이 정도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 유형이 바로 이제 제가 추구하던 건데, 아, 나는 이제 은퇴를 했구나. 네. 그러면은 80세, 90세, 100세까지 내가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잡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포스코 임원을 하다 갑자기 세금 전문가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과정을 좀 거치신 이제 제가 지금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네. 그 사람들 공통적인 질문이 당신은 철강 전문가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쵸, 그쵸. 그런데 어떻게 세금 전문가로 바뀌었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누구나 다 은퇴를 하면은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 후회 안 하고 시간 낭비 안 합니다. 네. 저는 은퇴 후에 좀 억울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세상이 다 보이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있는데 은퇴했다고 손을 놓고 네. 옛날 말로 할아버지가 돼서 네. 하루 어떻게 보낼까 이 고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잡을 찾아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고 대신 새로운 잡을 찾는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 잡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네. 오래 할 수 있는 일. 70, 80, 90까지도 할 수 있는 일. 네. 이것은 제가 어디서 확신을 가졌냐면은 제가 세법을 공부하고 조세연구소장으로 일을 했던 그 세무회계법인이 있어요. 네. 거기에 83살 잡수신 세무사가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거 보고는 네. 아 바로 저거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제 거기서 이제 네. 제가 확신을 가졌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은퇴한 사람이잖아요. 네. 은퇴했다는 것은 뭐 직장을 그만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수입, 네. 가정 생계를 위해서 돈 버는 것 이런 것에서도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좀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내가 일하는 그 시간을 네. 내 마음대로 스케줄링하거나 아니면 조절할 수 있는 일. 그럼 내가 나가고 싶으면 네.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11시에 출근하고 싶으면 11시에 출근하고 네. 이런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일하는 것을 시간을 조절할 수 네.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는 수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수입을 생각하면요 안 보여요. 근데 수입을 내가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수입을 맨 후순위로 돌려놓으면은 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이제 시도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두 차례 새로운 잡을 찾는데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 뒤에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운 좋게 강남에서 30년 이상 세무사라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네. 세무사를 하고 있죠, 현재도. 네. 이 친구가 저의 컨디션, 열정 이런 걸 보더니 네. 저보고 야, 너 부동산 관련 세금 공부를 해봐라. 응? 내가 철강 전문가인데 무슨 세금 공부라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그 세금 시장은 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돈을 많이 벌었던 이 분들이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알았어. 그러면 한 달만 시간을 줘. 그러고는
내가 한 달 후에 답을 줄게. 네. 그리고 한 달을 이 친구가 공부하라는 것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재미있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네. 이 친구가 이제 가이드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친구 가이드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세금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우리 후배들한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해주는 얘기가 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퇴 후에 어떠한 작업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고3 때 대입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Monday to Saturday. 네. 9 to 9. 아, 네. 그렇게 9개월을 공부했어요. 조세법전을. 네. 조세법전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네, 그 친구가 요거 하라는 거. 네. 그거를 9개월을 공부하고 나서 그 뒤에 6개월간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저의 프로필 세탁. 네. 프로필 세탁은 뭐, 프로필 세탁의 의미도 있어요. 네. 프로필 세탁은 뭐냐면은 누가 철강 전문가, 제가 프로필 세탁을 안 하면은 철강 전문가라고 알지 세금 전문가라고 그쵸, 그쵸. 알겠어요? 네, 그쵸.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기막힌 부동산 절세 비밀이 이제 나왔고 네. 그 뒤에 종부세가 이슈가 되면서 많은 의뢰인들이 물어와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하고 상담해주고 하다 보니까 공부가 다 돼버린 거야. 아 이거 책으로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책 종부세 핵폭탄 대비하는 완벽 솔루션이 이제 두 번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는 이제 그 첫 번째 공부할 때 제 자산 이전에 관한 것 네.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있어요. 네. 자산이 부동산이 이동될 때 관련된 네. 세금이 요거 세 개 외에다가 종부세, 네. 종부세를 하려면은 재산세를 공부해야 됩니다. 네. 취득세 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개 세금을 이제 장착하고 있죠. 네. 저는 하여튼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네. 아, 이 세금 전문가로 방향을 너무나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금이 진짜 일반인들이 접근하게 숫자도 있고 계산도 해야 돼서 네.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조세법전이에요. 네. 조세법전 가지고 보면서 네. 제가 그 두 번째로 참 관심을 갖고 본 게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아, 많은 네. 그 사례들. 상담 사례들이 네, 있어요. 네. 그거를 보면은 네. 제가 그것을 보면은 엄청 도움이 돼요. 제가 상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쵸. 저는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실무 경험이. 네. 그게 사실은 세법을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조세법전하고 이제 홈택스에 나와 있는 사례들 공부하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세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요 세금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네.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에게 세금은 뭔가. 그 다음에 은퇴한 세대에게 세금은 뭔가. 네.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의 경우입니다. 네. 저희 때에는 세금이 원래 작았어요. 자꾸 세금 그러면 고지서가 나오든 내가 신고라든 이거는 정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네. 내라면 내는 게 세금이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자산을 이동할 때 보면 세금이 너무 커요. 그쵸. 종부세도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재테크할 때 젊은 세대들이 네. 그 의사결정을 하는 팩터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세금 액수를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쵸. 몇 천만 원, 네. 몇 억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것은 재테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질 때 반드시 중요한 팩터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중요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주 재테크할 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세금 항목은 필수 고려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 경제활동 세대들은 이게 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은퇴 세대의 경우에는 네.
은퇴자는 대부분들이 회사 다닐 때처럼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요. 그렇죠. 연금이 주고 네. 뭐 준비 잘한 사람은 그의 것도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양도세를 더 낸다, 재산세를 더 낸다, 종부세를 더 낸다 했을 때 이것은 그 가계 자기 그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금을 알아가지고 네. 이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제3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나 아니면 은퇴 세대나 지금은 세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네. 몰라서 더 바치는 네. 더 내는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아... 그런 일 절대 하면 그런 일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은 네, 네, 네. 그렇다고 탈세나 탈로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네.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공부하고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네. 아, 국세청의 세금 담당자나 네.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는 세무사나 네. 다 알지 못해요.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세금 그 지식을 가지고 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세금 내는 거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또 그 일을 진행한다면은 아마 많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세금이 이제 돈을 버는 거네요, 사실. 돈을 버는 거죠. 혹시 그 상담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세금을 몰라가지고 네. 낭패 본 사례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있죠. 몇 가지 있는데, 네. 여기서는 그 증여를 할 때, 증여 공제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증여세 추징금하고 가산세를 더 낸 경우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증여 공제라는 것은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네. 성년 아들 같으면은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네. 이게 좀 잘못됐던 사례입니다. 네. 이 아들이 신혼집 전세 자금을 마련한다고 네.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줬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이면 아들에게 증여하면 5천만 원 그쵸. 빼줘요. 1억에 대해서 네. 10%니까 네. 증여세율이 1천만 네. 원만 냈어요. 네. 여기까지 잘했어요. 네. 근데 5년 뒤에 이제 집을 산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네. 또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셨어요. 네. 네. 아버지 때하고 똑같이 네. 5천 공제하고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네. 1억에 대해서 네. 증여세 1천만 원만 냈어요. 그랬더니 네. 1년 뒤에 네. 세무서에서 증여세 1천만 원 더 내고 네. 가산세 내라고 네. 연락이 온 거예요. 왜요? 그럼 왜 네. 세무서에서 이렇게 증여세를 추징했겠나요? 네. 여기에는 이제 증여 공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법에 보면은 직계 존속이 네.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 공제액이 성년의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직계 존속이라는 것은 나보다 피를 같이 나는 바로 위에 아버지나 네. 부모나 또 그 위에 조부모가 다 해당이 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증여 공제 5천만 원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직계 존속 전부를 한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안에 5천만 원밖에 안 해줘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네. 1억 5천에서 5천을 빼는 게 아니고 그쵸, 아버지 때 다 써버렸으니까 네, 그쵸. 10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다 냈어 증여세를 네. 계산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덜 낸 1천만 원하고 네. 그다음에 그 덜 낸 1천만 원에 대한 가산세 이게 한꺼번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직계존속 전체 그룹을 같이 해서 5천만 그렇죠. 원이라는 거 이거 놓치기 쉽거든요. 그렇죠.
놓치기 쉬워요. 그래 참 이제 거기다가 가산세의 경우는 금리가 연 금리가 엄청 높습니다. 가산세는 연 금리가 지금은 9.12%예요. 예를 들어 세금을 1억을 낼 거를 안 냈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 10%라고 잡으면 1,000만 원. 5년 후에 그 추징이 나왔으면 5년간 이자 5천만 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작가님한테 찾아가면은 작가님이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게 훨씬 세금 유리하다 이런 걸 상담해 주십니까? 제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든지 계약을 하고 오면 안 됩니다. 계약을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양도의 경우는 매매 계약서, 증여의 경우는 증여 계약서를 권무사한테 지출한 것, 상속세의 경우는 뭐 상속세를 신고했다든지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나 그거 하기 직전에 와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기 전에 와서 상담을 네 하기 전에 와서 상담 받아야 됩니다. 혹시 그 반대로 좀 세금을 좀 알아서 돈을 좀 크게 아낀 사례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세법을 알면은 하여튼 그 절세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고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돈을 버는 거예요. 2년 전에 고향에 친척 아주머니가 급히 전화가 왔어요. 아니 내가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고 1층은 커피숍, 2층은 자기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했고 했으니까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무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세무사가 1억 원 정도 양도세가 나온다고 하더래요. 그 아주머니는 자기는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도 있고 해서 세금이 뭐 얼마 안 나올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당황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세법상으로 들어가면은 상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통상 단독주택이라고 그러지만 상가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층은 상가, 2층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상가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면적이 크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의 면적이 크면은 상가는 상가대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비과세까지 생각해서 얼마 안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1층 커피숍을 줬는데 1층에다가 그 상가가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만 창고를 하나 줬어요. 창고를 줘서 아예 허가까지 냈더라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는 당연히 상가의 면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상가는 상가대로 집은 집대로 계산한 거예요.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늦었어요. 왜 안 늦었느냐? 양도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잔금 납부일까지 시간이 남았던 거예요. 양도세는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그 지은 창고를 멸실시키세요.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헐어버리면은 그냥 헐어버리되 잔금일 전까지. 그래서 그걸 헐어버렸어요. 제가 권하는 대로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무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 세무사 보고 그걸 헐었으니까 헐으면 이제 2층 주택 면적이 커지거든요. 그쵸. 전체를 주택으로 와서 이 아주머니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달라. 세무사는 망설이죠. 왜냐하면은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합니다. 공부 우리 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그런데 여기에 양도에서는
공부상의 현황과 네.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에는 네. 사실상의 현황을 따른다라고 아... 돼 있어. 이것을 적용하는 네, 거예요. 네. 세무사도 동의했죠. 해가지고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을 하니까 네. 2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야... 8천만 원을 세이브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벌었네요. 벌은 거죠. 야... 그래서 내가 그 아주머니 보고 나중에 세무사 사례비 좀 줬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듬뿍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무사도 리스크를 안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세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이건 뭐 분명한 겁니다. 작가님께 받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네. 세법을 알게 되면은 정말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거는 반대로 몰라서 더 내는 세금이 그러니까요. 수두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작가님은 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예 없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건 다 이해 가죠? 네, 네,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일반 세금 중에서 네. 좀 가장 좀 활용해 볼 만한 네. 좀 절세,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네. 돈 버는 세금 상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뭐 세금은 이제 원래 분야가 넓어가지고 네. 좀 어렵지만은 네. 이 채널 구독자분들이 네. 뭐 전문가가 아니고 네. 일반 독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네. 쉽게 네. 좀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네. 주택 관련해서 절세 효과가 네. 큰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이 핫하니까. 예. 첫 번째는 집을 파는 경우입니다.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잘 활용만 하면은 양도세를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에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두 번째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내 집을 팔려고 했는데 저건 계약을 해놓고 네.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일시적으로 2주택 그렇죠. 가잖아요. 이때는 먼저 그러니까 종전의 주택 네. 그것을 먼저 팔면 은 네.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거는 제한 요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여기서는 그건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사는 주택 외에 뭐 집이 두 채건 세 채건 다섯 채건 나머지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네. 내가 살고 있는 주택, 거주주택이라고 그래요. 네. 세법에서는 이것을 팔 때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있습니다.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이제 잘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게 비과세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파는 주택이 뭐 아까 말씀드린 셋 중에 한 어느 조건이나 파는 주택이 비과세 조건을 완전히 다 충족을 하면은 올해 바뀐 세금은 12억 원, 양도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럼 11억 5천이다 그러면 세금 하나도 안 내요. 네. 14억이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만 내면 돼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것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이면은 12억까지 비과세라고 비과세로구나 요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내 재테크에 쓰는 거예요. 아 타이밍 파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은 됩니다. 이 또 1세대 1주택에 그 비과세 범위가 12억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말고 또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히 주어진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장기 보유하면은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장기 보유하면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80%까지 해줘요. 그럼 뭐의 80%냐? 네. 양도 차익의 80%예요. 예를 들어 2억에 사서 네. 14억에 팔았다. 네. 그러면은 12억 원이잖아요. 네. 양도 차익이. 네. 이거의 80%를 네. 공제한 나머지 20%만
과세를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14억에 팔았지만 12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그 넘어가는 초과는 2억만 과세잖아요. 이것을 안분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합니다. 이 비율을 안분해가지고 이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12억까지 양도가 12억까지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12억을 넘더라도 오래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감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집을 증여하는 부분입니다. 집을 뭐 요즘 재작년 작년 해가지고 증여가 엄청 늘었어요. 네. 왜? 양도세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 부모들이 애들에게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예, 증여를 해줄 때에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부담부 증여예요.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내가 증여를 하고자 하는 집에 전세보증금이나 아니면 은행 대출금이나 이런 부채성인 게 껴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까지 자녀에게 한꺼번에 다 떼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그렇죠. 빚까지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 부담부 증여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증여에는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 전세보증금이 6억이 들어있어요. 10억에 전세 6억. 일반 증여를 하면 은 6억은 아버지 몫입니다. 그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돼요. 10억에 대해서.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은 증여세를 30%에 2억 4천만 원이에요. 증여세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은 그 전세 6억까지 자녀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자녀에게 넘기는 6억은 양도로 봅니다. 아버지의 부채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증여로 보질 않고. 그랬을 때는 양도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라면 10억이니까 전부 비과세 범위잖아요. 6억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 하나도 안 냅니다. 0원이에요. 그럼 10억에서 6억을 뺀 나머지 4억 요거만 증여세를 냅니다. 그러면 그 4억의 증여세는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7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2억 4천 낼 것을 7천만 원만 내면 얼마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1억 7천. 그렇죠. 1억 7천을 세이브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각 그 독자들 상황에 맞게 잘 적용을 하면은 엄청난 절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증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상속하는 경우예요. 집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집을 이제 살아있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세법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를 갖고 있는 게 상속 부분이에요. 아, 너무 재미있어요. 이 상속인의 순서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아버지가 돌아왔으면은 1순위 상속자는 피를 같이 나눈 직계예요. 자녀. 거기에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피를 같이 안 나눴지만.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이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 제도를 제가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를 공제를 해주냐. 상속 재산을 계산해 놓고 아까 증여 공제처럼 상속 공제도 해주거든요. 배우자는 최대 30억까지 해줘요. 최저 5억. 그 다음에 아들은 한 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5억.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 내용만 보면은 봐도 아, 배우자에게 많이 상속을 해야지 상속 공제가 높아져가지고 상속세를 적게 내겠구나.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상속을 하는 게 유리한데, 이 또 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 공식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독자들이 이해하실 것은 배우자 상속 공제가
그것을 가장 크게 할수록 상속세를 적게 낸다는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상속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유언이 없으면 네. 유언이 1순위예요. 네. 상속재산 분할하는 데는 유언이 1순위. 네. 두 번째, 유언이 없으면 그 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 아까 어머니, 네. 자녀. 어머니 일 가지세요. 나도 일 갖고 동생도 일 가질 테니까 네.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되면은 법정 분할로 갑니다. 네. 법정 분할은 결국은 합의가 안 돼서 가정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정 분할 비율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법정 분할 비율은 배우자는 1.5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각각 1이에요. 그럼 배우자 하나, 자녀 둘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 1.5, 네. 자녀 1, 1. 네. 합치면 분모가 3.5. 3.5가 되잖아요. 네. 그럼 배우자는 3.5분의 1.5를 받는 거예요. 자녀는 각각 3.5분의 1, 네. 3.5분의 1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많이 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하는 공식을 네. 공식 핵심만 말씀드리면 법정 분할대로만 하면은 맥스입니다. 네, 법정 분할의 그 지분만큼 네. 배우자에게 상속하면은 최대한도로 받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속에 있어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상속은 어느 한 사람이 네.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줄 수 있어요. 오. 그래서 팁은 뭐냐면은 네. 배우자에게 상속 지분을 많이 주면은 네. 배우자 상속공제가 많아서 상속세를 적게 낼 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배우자가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녀들 상속세를 내주는 거예요. 그때는 증여로 안 봅니다. 공짜로 내줬지만 무상으로 내줬지만 증여로 안 봅니다. 이거 중요한 팁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말씀하신 좀 정리해 보면은 어쨌거나 뭐 그 양도세 부분에서는 일단 1가구 12억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상속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가장 많이 몰아주기 좋다. 예. 네. 이렇게 좀 아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쉽게 정리하시네요. 그 정도만 알고 네. 세무사한테 가도 네.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왔구나. 아, 야,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양도세 관심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양도세 좀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들 네. 몇 가지 뭐가 있을까요? 양도세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그렇죠. 흔하게 발생하는 그렇죠. 세금입니다. 그런데 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양도세, 절세 기본 네 가지를 네.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네. 이것만이라도 구독자 여러분들 네. 이해를 하시면은 얻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를 계산하는 기준일을 알아야 됩니다. 즉 양도일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양도일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양도일은 잔금지급일과 그 다음에 등기접수일 네.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근데 대개 이제 잔금지급일날 법무사가 서류 만들어가지고 그냥 등기접수하는 그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양도일이 등기상에 나와 있는 날이 아니고요. 네. 잔금 받은 날입니다. 사실상 그거네요. 네, 사실. 그 다음에 거꾸로 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등기 먼저 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잔금을 늦게 주는 네.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등기접수일이 잔금일입니다. 이 잔금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양도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서 네. 예를 제가 한 두 달 전에 상담한 거 예를 하나 네. 드릴게요. 제 아이의 친구인데 네. 집을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팔았어요. 네. 그런데 세무서에서 4억을 더 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자가 아니고 당신은 1세대 2주택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주택이면
12억도 안 되고 중과 네, 세율 그렇죠.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상황에 보니까 상황이 뭐냐면은 네. 처제하고 처제가 이 형부, 네. 형부 집을 파는 형부의 집에 주민등록을 주고 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처제는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아, 주거용 오피스텔. 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공무상의 현황으로 보잖아요. 일단은 그쵸. 보고는 어, 이 사람 집 두 채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더 내라고 아,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이거는 아주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데 네. 이 1세대 1주택자의 그 정의에 보면은 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네. 이 정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은 정의에 보면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한 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처제는 생계를 같이 안 했어요. 어느 병원에 간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간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생활도 기숙사에서 하고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그것만 입증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은 네. 다 익스큐즈가 됩니다. 어떻게 입증해요? 그걸? 그래서 입증하는 네. 방법은 네. 이 처제가 지금 형분에서 네. 생활을 하고 있지 주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네. 그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 근처에서 쓴 신용카드라든지 네. 뭐 지하철을 탄 거라든지 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 이런 걸 첨부해서 사유를 네. 적어서 내면은 이것은 1세대 기준에서 생계,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네. 생계를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할 때 그것을 그 처제가 갖고 있는 주택을 포함 안 시켜요. 중요한 것은 네. 제가 이제 양도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양도일 기준에서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는 내가 잔금을 예를 들어 작년 11월 30일 날 하기로 했다. 그럼 11월 30일 이전에 처제 주민등록을 뺐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면 클리어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양도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런 양도일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양도세는 1년 그 회계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1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야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그 안에서 발생한 모든 양도 차이, 네. 뭐 한 건이 됐건, 두 건이 됐건, 다섯 건이 됐건, 다 합산해서 합산한 가격으로 세율을 매기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도 차액이 큰 부동산이 있다. 네.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 연도를 나눌 수 있으면 연도를 나눠서 양도를 하는 거예요. 올해 얼마 일부 양도하고 내년에 일부 양도하고 뭐 집도 지분 양도가 가능한 네. 거니까 그러면은 나누게 된 그 양도세 과세 그 기준이 되는 그 양도 차익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단위로 합산해서 한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팔아서 손실을 크게 봤어요. 네. 그러면 그것과 또 양도 차익이 큰 건데 팔을 게 있다 그러면 같은 해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네. 낮아진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네. 양도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다.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계산의 기본 원리는 아내 거 10억 네. 남편 거 10억 네, 그렇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를 하면은 양도세는 무조건 절세 유리합니다. 거의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물과 토지, 건물에는 집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토지의 경우 가장 중요한 무기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잖아요. 네.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양도차익에서 많은 것을 공제를 해줘요. 근데 장기보유공제, 특별공제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주는 80% 공제.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동산은 기본 세율로 과세된다면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30% 받으려면 15년 보유해야 돼요. 아까 80%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자 그것은 10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대신 중과세에 해당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일치 안 해줍니다. 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1주택이 아니고 2주택 갖고 있다. 그건 중과세죠.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 내가 팔려고 하는 토지가 사업용이 아니고 비사업용이다. 그럼 여기 중과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만 80%.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본 세율로 과세할 경우만 최대 30%. 이제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을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두 채를 판다고 했을 때는 뭐 12월에 계약을 뭐 양도일을 잔금 치르고 할 때 두 개를 동시에 하기보다는 12월과 1월 나눠서 그럼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양도 차익이 좀 있다면 반드시 나눠야죠. 그 진짜 일주일 사이로도 이제 큰 돈이 그러면요. 이게 요즘 주택 많이 진다고 토시 저 3기 신도시에서 토지 토지 보상 많이 나오잖아요. 토지 보상도 내가 예를 들어 뭐 두 필지를 갖고 있다. 한 필지는 12월에 받고 한 필지는 1월에 받고 하면은 각각 양도세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 해 받으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럼 합쳐서 받으면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중과세를 때려받는 거죠. 중과세보다는 양도 차익 금액이 커지니까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죠. 아주 기본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똘똘한 한 채 굉장히 그 많이 말이 나왔잖아요. 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의 그 세금 체계를 보니까 일단은 뭐 상속에 대한 거는 배우자한테 좀 몰아주게끔 되어 있고 집 같은 경우에는 좀 1주택자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지금 다주택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똘똘한 채를 갖는 게 세법에서 어떻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제 많이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죠.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돈 안 되는 여러 곳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에 한 채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강북 그래서 강북이 그 위치적으로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예에만 해당됩니다. 강북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요. 15억짜리. 그 다음에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10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2주택자이면서 25억짜리잖아요. 이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강남에 25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게 결국은 투자 측면에서 5년 후, 10년 후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더 유리하다는 이제 그걸 제가 쉽게 설명한 건데 그러면 왜 똘똘한 한 채가 유리하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가마다 분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똘똘한 한 채와 그렇지 않은 이렇게 그 지역의 주택과는 집값 상승 시기에는요. 똘똘한 한 채는 상승폭이 큽니다. 물론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택들도 같이 따라서 올라요. 그리고 하락 시기에는 똘똘한 한 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집 갖고 있으면 보유세 내야 되잖아요. 종부세, 재산세. 그런 측면에서 특히 종부세 측면에서 다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로 종부세 많이 내야 되잖아요. 또 둘 중에 하나를 팔 때 다주택자니까 중과세를 맞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한 주택 유지하는 게 좋고요. 정부는 어차피 1세대 1주택을 권장을 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그 제재는 많이 강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그러면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똘똘 한 채로 갈아탈 때, 네. 과연 어느 지역이 유리할까? 네, 그렇죠.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네. 이것도 전문가마다 다 다릅니다. 네, 네. 이거는 저의 의견이니까, 네, 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네 가지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 네. 첫 번째는 학군, 교통 등 인프라가 좋은 데는 이건 공통이에요, 진짜. 네. 누구나 원하죠. 예, 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후순위로 놓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이건 공통입니다. 네. 1순위. 네. 그 다음에 2순위. 재미있어요. 2순위 뭐냐면은, 네.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인구가 많은. 인구가 많아야 사고팔고, 그쵸. 사고팔고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그쵸. 세 번째,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여야 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는 집값이 조금 비쌀 겁니다. 그러면 뭐 레버리지 아니면 지렛대 얘기하라고 할 수 있겠나? 좌우지간 그 투자 효과가 좀 커지죠. 차익이 커지겠죠.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 네. 호재가 있는 지역. 미래 호재. 그래서 저는 이걸 A, B, C, D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참고하시고, 이건 제 의견이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A, B, C, D 말씀하신 그 네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똘똘한테 몰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이게 강남에 지금 말씀하신 게 25억 아파트랑, 네. 강북에 10억짜리, 뭐 수도권에 1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똑같은, 네. 이제 아파트 가격은 25억인데, 네. 이제 내는 세금이 강남 25억 가진 사람보다 수도권과 강북에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거죠? 더 많이 내죠. 이거 얼마나 많이 내요, 대략? 아, 이거는 우선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보유세거든요. 네. 이제 보유세 중에 종부세거든요. 네. 세율로 말씀드리면, 네. 한 채를 갖고 있으면은, 네. 최고 세율이, 네. 3.2%입니다. 네. 최고 세율, 네. 종부세. 네. 네. 두 채를 갖고 있으면 6.0%입니다. 아, 두 배네요. 두 배 가요, 두 배. 네. 그래서 종부세, 그렇죠? 양도세. 네.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 될 수 있잖아요. 두 채 갖고 있으면은 기본 세율 최대로 봤을 때, 네. 45%에, 네. 두 채면 플러스 20%거든요. 네. 그러면 65%에, 10%, 네. 지방 65%, 양도세 65%에, 네. 이거에 10%가 지방세거든요. 네. 그럼 6.5를 더하면, 네. 65에 6.5 더하면 71.5% 세금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정부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냥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갈아탈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진짜. 그 이제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이제 그 실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워낙 그 양도소세 높아지니까. 네. 부모한테 이제 증여받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걸 5년 후에 양도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 거? 왜 5년인가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많은데, 네. 아, 양도세 절감하겠다고 잔머리 굴리다가 낭패 보는 네. 케이스가 이겁니다. 네. 이 세법에서는, 네. 2월 과세라고 그래요. 네. 2월 과세라고, 네.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시고. 네. 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네. 5년 이내에 팔으면은, 네. 5년 이내에 팔으면은, 네. 취득가격을, 네. 팔 때 취득가격을, 양도가격은, 네. 정해져 있고, 네. 취득가격을 통상은 증여받은 것을 팔 때, 네.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가격이거든요. 그쵸. 아들이 팔 때. 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가격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억에 산 아파트를, 네. 10억의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네. 아들은 그것을 5년 이내에, 네. 15억에 팔았다. 네. 그랬을 때, 네. 아들의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10억이죠. 네. 그게 아니고 2억이에요. 5년 내에 팔으면 원래 증여했던 사람의 취득가격을 가져와요. 이걸 13억에 대한 걸 내네. 아유, 우리 작가님 아주 그냥 계산 빠르시네. 이걸 2월 과세라고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세법에 보면은, 조세 회피, 네.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려서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조세 회피를 막는 세법들이 많이 있어요. 야. 그 중에 하나가 이 2월 과세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신경 안 쓰면은 계약 이렇게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 딱 쓰고 나서 네. 나중에 취득가격이 10억이 아니고 2억. 그러니까요. 얼마나 네. 황당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세법 함정입니다. 야. 이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세법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문가하고 상담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 보니까 네. 이거는.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위험하다. 진짜 네, 위험합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수도권하고 강남 아파트 사례로 이제 중과세 얘기 네. 했었는데, 다주택자가 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없는데, 네. 그래도 다주택자들은 네. 국세청 머리 쓰는 것보다 네. 더 많이 머리를 씁니다. 네. 방법을 찾아냅니다. 네. 하여튼 정부는 1세대 1주택을 권장하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들에게는 하여튼 중과세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 불이익 정책을 계속 펴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네. 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네. 그 범위 내에서 네. 그나마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네. 뚫습니다. 네. 뚫어가지고 이제 그 세법의 허점을 네. 이용을 하는데 우선 다주택자 중과세 피하는 방법 얘기하기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어느 정도나 무서운지 한번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아까 2주택자는 말씀드렸어요. 네. 플러스 20% 중과라는 네. 거. 3주택자의 경우는 플러스 30% 중과입니다. 기본 세율에 네. 추가로 30%를 더 과세를 합니다. 네. 예를 들으면 3주택자가 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한 채를 팔아서 네. 네. 양도차익이 6억이 발생했어요. 네. 네. 6억이 발생했어요. 네. 그러면 양도세율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79.2% 나옵니다. 79.2%요? 80% 가까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6억에 80%면 네. 4억 8천 세금 내야죠.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1억 2천밖에 안 납니다. 왜 80% 가까이 되느냐? 양도세율은 72%입니다. 네네. 기본 42%. 네. 거기에 30% 중과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72%. 네. 그거에 요거에 72%에 지방세 10%니까 7.2 네. 더하면 네. 대략 80%. 대략 80%예요. 네.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어떻게 중과세를 피해야 되느냐?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 온 사항이에요. 네, 이런 거네요. 이제 아버지가 서울에 아파트를 셋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6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이제 좀 줄여서 팔아서 이제, 6억을 네. 남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문제나. 예. 네.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우선 핵심은 주택수를 줄이는 겁니다. 주택수 줄이는 방법을 찾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법 없어요. 있는 것 중에 계속 팔아 나가야 됩니다. 양도를 통해서 주택수를 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양도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렇죠. 네. 양도 순서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양도 순서는 1순위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것은 집을 10채 갖고 있어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에는 네. 중과세 안 합니다. 기본 세율로 과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팔아서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상식이죠. 양도 차익이 적은 네. 주택순으로 양도를 하는 겁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 네.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 그 다음에 증여를 통해서 또 주택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사례예요. 네. 그래서 증여의 경우는 그럼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뭐냐. 네. 이거는 예를 들어 내가 다주택자인데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다. 그러면은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단독주택은 증여가액을 네.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증여하면 아파트는 그 주변에 팔린 가격,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증여가액 그래요. 지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네. 많이 올라서 시세 한 60% 70% 사이로 올라왔을 거예요. 전에는 50%도 안 됐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증여해야 됩니다.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증여 또 하나가 있는데 아파트를 만일에 아파트를 증여한다 그러면은 네. 반드시 아파트 감정 평가를 받으세요. 감정 평가를. 네. 감정 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했던 매매 사례가액보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감정 평가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감정 평가를 받아서 네. 나온 거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에 이제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요. 한 채 거주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주택자가요 아파트 세 채 갖고 있는 것 말고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두 개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예요. 주거용. 그래서 이 오피스텔 두 개를 임대 장기 임대주택으로 거주용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은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오피스텔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를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면은 나 1주택자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한 개 아파트를 팔 때는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야, 경우에서 엄청 많네요. 이게 많아요. 네. 많아요. 제가 이게 진짜 이런 얘기를 여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네. 야, 해드리고 싶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이 작가님 이렇게 독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거 듣고 지금 몇 천만 원 모독 아낀 사람이 실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순서만 진짜 잘못돼도 몇 천만 원 모독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 야, 많은 이제 좀 이제 부모님 세대, 제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아,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증여를 해줘야 되나 상속을 해줘야 되나 이 고민 엄청 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일단 어떠세요? 증여가 어떤 게 유리한가요? 설명하기 전에 저는 그냥 증여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증여. 그런데 상황 조건별로 따져야 됩니다. 세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쵸. 판단이. 그래서 제가 이것도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증여가 유리하냐, 상속이 유리하냐. 많이들 이제 물어오는데 이거는 전제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이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건별로 쉽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실 때 그 예상을 해보니까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사전 증여하면 손해입니다. 상속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거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집이 20억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은 이 상속 공제가 얼마나 되냐면은 일단 자녀 공제 5억.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 최대 5억이에요. 최대 5억에 1대1대1로 상속했을 때 그러면 10억이 기본 공제입니다.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를 상속을 하면은 10억을 공제하고 1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짜리다. 그러면은 공제 10억이면 상속을 안 하자.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 증여에서 증여세 내고 그것을 내가 받느니 그냥 끌고 가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아서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받는 거예요. 집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대상이 아니면 상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사전 증여 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사전 증여 한 시점으로부터 아버지가 10년 안에 10년이 지나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증여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 사전 증여할 때 증여세 내고 집 봤잖아요. 네. 그리고 상속 가면은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이 증여로부터. 네. 10년 지나서 증여한 것은 이 상속 재산,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네. 이 상속 재산에 플러스가 됩니다. 거야? 그렇죠. 어. 그래서 상속 재산에 합의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첫 번째, 네. 10년 후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사전 증여하는 겁니다. 사전 증여가 유리한 네. 겁니다. 네. 그런데 10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 네. 아,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것만 알으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 8년 전에 사전 증여해준 주택이 네. 아버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쳐서 계산한다는 거, 상속재산으로 네, 그렇죠. 합쳐서. 네. 대신 중요한 것은 네. 이 상속재산으로 합쳐서 계산할 때, 예를 들어, 8년 전에 10억이었던 게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 20억이었다. 네. 그럼 20억을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의 시세, 네. 옛날 증여한 시세를 끌고 옵니다. 증여받았던 10억을 끌고 네. 옵니다. 네. 그러니까 증여 가격이 낮아지죠. 그렇죠. 이 차이가 제법 될 겁니다. 거기다 이게 뭐 20억이 됐다 그러면은 네. 사전 증여함으로써 얻는 효과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사전 증여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상속이냐 증여냐 했을 때 일단은 상속 그 공제액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은 그 웬만한 상속이 좋은 거네요. 왜냐면 그렇죠. 뭐, 예,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큰 자산가가 맞습니다. 아니면은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걱정할 거 없이 상속공제 받아서 네, 그냥 네.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부모님이 큰 자산가일 경우에 이제 부모님 얼마 더 사실지를 이제 고려하는데 그게 이제 10년이다. 그래서 네. 우리 한창 시절에는 네. 상속세라는 걸 몰랐어요. 왜? 그 범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상속한 주택이나 땅을 20년이 지나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아마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다면 바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자산의 이전 등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상속세까지 해서 다 내서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산의 가치들이 올라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그거네요. 약간 그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가 5억이고 네. 자녀도 5억이라고 했죠. 예. 정말 10억, 기본입니다. 10억이네요. 10억이 그렇죠. 넘어가면은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아, 10억을 기준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결혼이라든지 뭐 장례식 할 때 뭐 부의금 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다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뭐 다시 내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네. 젊은 세대에서는 네.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인데 제가 네. 좀 간단하게 한번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결혼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네.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받는 현금이에요. 네. 무상으로 받는 것은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의 원칙이 네.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결혼 축의금, 부의금,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것까지 증여세를 내야 되느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통상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만 알지 말고 그 좀 사유를 좀 알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과는 관련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겁니다. 네네. 첫 번째,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누구 거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누구 거냐. 되게 궁금해해요. 그렇죠? 네네. 작가님도? 네네. 이 법원 판례에 보면은 네. 결혼 축의금은 자녀 앞으로 들어온 것을 네. 빼고 네. 나머지는 부모의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 잘 써야 돼요. 아, 그게 증거자료 되겠네 나중에. 그러면요. 아, 부모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부의금은 네. 조금 개념이 달라요. 네. 그 상주들, 네. 상속인들 관계없이 네. 부의금은 들어온 거 다 하나로 모아서 네. 장례비용 네. 뭐 이런 거 다 쓰고 네. 남잖아요. 네. 남은 것은
상속인의 몫입니다. 공동 상속인.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었고 네. 자녀가 둘이 있었다 그러면 요 세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요 세 사람의 그 상속 지분별로 나누도록 돼 있어요. 아, 상속 지분별로. 상속 지분별로 나누도록. 되게 재미있죠. 네. 그런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결혼 축의금, 부의금 관련해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네. 이거 재미있어요. 네. 자녀 결혼 시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나 부모가 사망 시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사회 통념상. 어려울 땐 사회 통념상이에요. 네, 네. 사회 통념상 네. 인정되는 범인에 예서는 네. 범인의 금액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딱 법원 판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례가 축의금, 부의금 증여세 때렸다는 거 잘 못 들어봤어요. 네, 우리 같이 서민 네, 사회에서는 그렇죠. 네, 못 들어봤어요. 그렇더라도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혼 축의금, 부의금의 증여세 판단은 사회 통념상 인정범위 이내면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게 명문화된 게 없어요. 네, 얼마다라는 게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그래서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세법으로 보면 증여인데 과세된 사례는 없다. 없습니다. 네, 다만 네. 이제 주의할 게 두 개 있어요. 네. 이것도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혼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자녀한테 다 몰아줘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금 출처로. 네. 이때는 방명록. 네. 그 다음에 축의금이나 부의금 리스트 명세. 네. 그 다음에 청첩장이나 부고를 누구누구한테 보냈다. 네. 이러한 그 입증 자료가 있으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명록이나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하네요.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천 명이 왔다. 천 명이 올 정도면 아마 기본 단위가 한 10만 원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럼 1억 정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의금 총액, 장례의 경우 부의금 총액이 클 경우가 많아요.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 가질 경우가 있어요. 야, 다 내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면 몽땅 가질 때가, 조금만 주고 몽땅 가질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장례비용 빼고는 공동 상속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 축의금이 진짜 약간 불법 증여, 약간 이런 거에로도 갈 수도 있겠죠. 이게 그냥 몰래 주고 그냥 축의금 들어왔다고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 통념상이라는 그게 있는 거군요. 네네. 지금까지 그래도 부모님들 자산이 있을 경우를 얘기했는데, 부모님 이제 빚이 많을 경우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왔습니다만, 이제 뭐 어린 갓난 아이인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잔뜩 빚만 있었다. 그럼 이제 빚이 이제 상속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 부모님이 사망하면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망하신 부모님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그냥 승계됩니다. 내가 받기 싫어도 그냥 승계돼요. 이거 평소 우리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운 좋게도 재산을 많이 남기고 사망을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죠. 그런데 빚만 잔뜩 남기고 사망하면은 상속인들이 부모님 빚을 갚을 의무를 승계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상속인 보호를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 또 하나는 한정 승인 제도. 한정해서 상속을 승인하겠다, 내가. 이 두 가지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상속인의 재산이건 빚이건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네. 상속 포기는. 네. 그러나 한정 승인은 네. 내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모님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겠다. 뭐 어떤 그 어떤 의미죠? 그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에게 네. 뭐 지문별로 해서 나에게 상속된 게 네. 2억 원이었다. 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다 이제 상속세 신고해서 보니까 네. 나에게 돌아온 빚이 네. 내 몫이 1억 5천이었다. 네. 2억 원 받았잖아요. 네. 1억 5천을 갚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5천만 남잖아요. 네. 1억 5천을 내가 받은 상속재산에서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 그러나 반대로 네. 내가 1억 원만 상속을 받았는데 네. 나에게 할당된 빚이 2억 원이다. 네. 그러면 한정승인 제도를 신청하면은 나는 1억 원만 받았잖아요. 1억 원만 빚을 갚는 거예요. 2억 다 안 갚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받은 돈 내에서 갚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빚이 얼마든가. 받은 돈 내에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건 한정승인 제도예요. 한정승인 제도는 그냥 이럴 때 활용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뭐 15억짜리인데. 네. 이게 그냥 뭐 상속 그 증여 가액을 봤을 때 13억으로 했다. 네. 그 2억이 남잖아요. 근데 네. 빚이 20억이에요. 네. 그럼 나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지만, 13억으로 받은 걸로 되니까, 네. 13억에 한도에서 이 20억 갚으면 끝나고, 네. 난 2억을 남기는. 그렇죠. 잘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한 거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내가 이제 더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네. 내가 상속 포기 신고를 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내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됩니다. 3개월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내에 몰랐든 알았든 그냥 아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은 전부 다 내가 상속받는 걸로. 예, 한정 승인 신고도 마찬가지로 3개월 내에 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뭐 자녀들이 하나 둘이지만 이제 부모님을 누가 모실 거냐 사실 굉장히 뭐 뜨겁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살고, 네. 어떤 뭐 자녀는 부모님과 아예 등한시하고 살았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뭐 상속 지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똑같이 1만큼 법적으로 네. 나눠 갖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내가 뭐 효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게 됩니다. 아, 진짜요? 억울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네. 이제 민법, 상속은 민법에서 가져오는데, 네. 이 억울한 경우를 많이 그 커버해주는 법률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를 나는 자에게 네. 상속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속인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네. 1순위자가 없을 때는 2순위자한테 상속이 넘어갑니다. 네. 그거는 민법에 그 순위자가 어떤 기준인지는 나와 있어요. 네. 이 상속 1순위자가 자녀와 배우자인데 네. 자녀와 배우자인데 네. 이 자녀에는 부모를 속속인 네. 자녀가 있고 평생 돌본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불효자식과 효도한 자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법으로서는 똑같은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응? 이게 불공평하죠. 네, 불공평하죠. 불공평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민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는 겁니다. 아... 유언을 해서 나를 모신 아들에게 네. 1대1대 1이 아니고 나를 모신 아들은 1을 가져라. 속을 썩인 아들은 1만 가져라. 안 줄 수는 없어요. 안 줄 수는 없어요? 아, 그거는 나중에 이제 유류분 청구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 많이 네. 복잡해요. 안 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일을 가져라. 네. 일을 가져라. 아, 그래서 네. 유언을 하면은 모든 그 상속 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1순위가 유언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줄 수는 없지만, 효도를 한 자신 100을 가져라. 네. 불효는 1을 가져라. 네. 이건 되는 거예요? 대대 네. 나중에 소송당할 수 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유류분 제도에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불효자식이라도 네. 상속인에게는, 그 자식에게는 얼마만큼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줘야 돼. 그래서 유언할 때 현명한 아버지는 이걸 알아서 네. 딱 그 한도까지 아. 속썩인 자식에게는 네. 요만큼. 아, 딱 그래야 소송이 자녀 간의 소송이 발생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유언을 이제 하게 되죠.
이 상, 그 다음에 유언을 하는 게 있고, 네. 이제 참고로, 상속 재산을 나누는 데는 네. 첫 번째가 유언이고, 네. 유언이 없으면 두 번째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 분할입니다. 서로 상의해서. 근데 이거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돼. 네. 그래서 세 번째, 네. 법정 분할로 갑니다. 네. 법원 분할. 가정법은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건 애누리 없습니다. 그냥 법정 기준대로 네. 배우자 1.5, 자식 1, 그냥 가는 거예요. 효도한 사람 억울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방법에서 네. 효도한 사람이 기사회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네.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상속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상속 기여분 제도. 기여라면은 이제 의미가 네. 통하죠. 네. 그 상속 기여분 제도라는 것은 자녀들 중 특별히 부모를 모신 자녀와 네. 그렇지 않은 자녀간 법적으로 동등하게 상속받는 것에 대해 네. 대한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예요. 네. 그래서 이 제도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그 기여분을 인정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은 네. 사망인을 특별히 부양을 했다. 네. 특별히. 특별히 하면 이것도 네. 특별히의 기준이 없어요. 일반 우리 상식선에서 모신 거는 특별한 것에 안 들어가. 같이 살았다는 것만은 안 되는군요. 안 되죠. 간병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속색인 아들에 대해서는 네. 뭐 없지만은 네. 부양한 아들에 대해서는 특별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재미있는 게 네. 사망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 아버지의 재산인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늘려줬다. 네.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재산 증식을 해줬을 경우, 이건 이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실제로 있나요?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좀 네. 여유가 있는 뭐 그 분들이나 네.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에서는 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아, 뭐 주식 같이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네. 인정이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네. 사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느냐 안 했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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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속 기여분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거든요. 네. 이 특별히 부양을 입증하는 거는 되게 쉽질 않아요. 그렇죠. 특별하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상식선에서 제 판단으로는 우리 상식선에서 나는 부모님을 엄청 잘 보살폈다. 네.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한테 달렸느냐. 변호사한테 달렸습니다. 이거는 변호사한테 가야 됩니다. 전문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그렇죠. 네. 그래서 변호사가 이거는 네. 특별히 부양한 것에 해당된다고 재판을 받아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네. 이 부양한 아들에게는 네. 기여분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네. 그 기여분은 상속 재산이 있잖아요. 네. 기여분은 1순위예요. 기여분을 먼저 빼놓고 네. 나머지 거 가지고 나누는 거군요.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분양. 이게 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업은 계산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이건 변호사 영역입니다. 세무사 영역이 아니고 변호사 영역입니다. 근데 그 이제 상속에서 계속 나오는 게 유언에 대한 네. 게 나오는데 유언이라는 게 사실은 뭐 모시는 자식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 이게 있죠. 단순하게 그냥 막 예를 들어서 그냥 부모님이 좀 있을 때 녹음을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어떤 뭐 이게 있나? 있습니다. 네. 민법에 유언 인정되는 유언에 대한 방법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네, 네. 그 녹음도 이제 그 중에 하나 해당돼요. 녹음도 되긴 되는 거예요. 내가 녹음하면은. 그리고 네. 대부분 상식선에서들 네.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아놨다 이래요. 유언장을 네, 네. 소용없습니다. 왜요? 유언은 네. 돌아가시기 직전의 유언이 가장 우선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이전 건 소용없어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 잘 판단해야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시는 자녀에게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니다 하고 그건 녹음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건 법적으로 무조건 네. 돌아가시 날부터 해서 가장 최근에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빙을 해야겠네요. 그거를. 가장 최근 게 아니라는. 그거는 유언장 다 갖고 와서 날짜 보면 알죠.
이것도 일반 독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한 5년 전에 네, 그러니까. 어? 뭐 공증 받아놨다 네, 소용없어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자식이 나는 상속 안 받겠다 포기각서 썼다 소용없어요. 상속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다음 책은 네. 상속과 증여를 정말 일반 독자들이 네.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쓰려고 그래요. 너무 재미있어요 상속은. 그 종부세 이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종부세 보면은 제 유튜브에서 보더라도 뭐 기사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많이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낸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게 진짜인가요? 많이 낸 건가요? 뭐 별로 안 내나요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대부분 기사 저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에서는 네. 좀 자극적인 걸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종부세 폭탄이다. 네. 그러면 이건 다주택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네. 폭탄 수준은 아니고 네. 대신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부세를 얼마 안 낸다는 사람, 네. 그거는 물론 뭐 1세대 1주택자로서 네.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은 것은 얼마 안 내겠죠. 지금 11억까지 해주잖아요. 네. 11억 5천짜리다. 그럼 얼마 안 내요. 이제 저는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나 하고 네. 일반 논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에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96만 명이에요. 네. 96만 명.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네. 그럼 전년 걸 보면 되잖아요. 네, 네. 전년에 67만 명이에요. 네. 50%가 늘었네요. 42%가, 네. 43%가 늘었어요. 네, 네. 물론 뭐 크게 집값 상승이 가장 큰 기여를 네, 했지만. 네, 네.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네. 고지세액이라고 그래요. 네. 납부세액으로 네. 안 하고 그냥 기준을 고지세액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것만 봐도 이건 엄청납니다. 2021년도에 종부세 고지세액이 5.7조 원이에요. 네. 5.7조 원, 네. 5조 7천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네. 전년도에 1.8조예요. 아, 엄청 늘었네. 3.2배가 증가했어요. 네, 네. 이거 엄청난 거죠. 네. 이거는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과도한 거예요. 네, 너무...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과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정도 상황인데 종부세가 네. 매스컴에서 폭탄이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폭탄은 뭐 때문이냐? 네. 세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세 가지 요인. 네. 첫 번째는 다주택자니까 종부세도 중과세율이에요. 네. 중과세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에서 최대입니다. 이거 네, 네. 6%까지 올라갔어요. 네.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엄청나죠. 그 다음에 주택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항목이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80%부터 해서 매년 5%씩 올리고 있어요. 작년에 95%였어요. 아. 재작년에 90%. 올해는 이게 100%입니다. 그 얘기는 공시가격 10억이다. 네. 그러면 올해는 100%니까 그냥 10억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할인해 주는 건데. 이것도 큰 기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상승.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폭탄이 발생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 네. 33평, 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33평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 네. 재작년에 종부세를 얼마 냈냐면은 네. 2020년에 1,940만 원 냈어요. 네. 1,940만 원. 네. 그런데 올해 얼마 냈겠어요? 5,400만 원 냈어요. 야. 5,440만 원. 2.8배가 증가했어요. 2.8배. 아, 이건 너무 과도하죠. 그렇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뭐 공시가격이 많느냐 적으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네. 전년 대비 제법 증가했어요. 이 증가 요인은 아까 다주택자 증가 요인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 네. 대신 세율은 1세대 1주택자 일반 세율 적용받는 사람은 네. 최대가 2.7%에서 3.0%로 그건 이제 많이 증가는 안 했어요.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네. 이 다행히 이제
작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그 종부세 계산할 때 공제 금액을 네. 9억 원이었던 것을 네. 11억 원으로 2억을 올렸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11억이다 그러면 종부세 안 냅니다. 1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종부세 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종부세법은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실패했잖아요.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냥 급조된 정책이에요. 급조된 정책. 그래서 많은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하여튼 집값이 안정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으로 개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도 기사 보니까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뭐 10층, 11층은 이제 11억이 넘어가 종부세가 내고 1층은 어떤 또 저렴하니까 안 내고. 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재산세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재산세 좀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 재산세 절세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네.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오면 낸다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고지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재산 보유 현황을 네. 가지고 재산세를 줄일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섯 가지를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6월 1일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6월 1일은 뭐냐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에요. 6월 1일 기준에서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 거고 네. 재산을 안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안 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어느 때 문제가 되냐면은 양도할 때 문제가 돼요. 아니면 취득자 입장에서는 취득할 때예요. 네. 양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일을 네. 아까도 잔금일 얘기했잖아요. 네.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해야 돼요. 이전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6월 1일 기준 내 게 아닙니까? 내 게 아니야. 취득자는 6월 1일 기준에서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해야 돼요. 그래야 6월 1일은 내 게 아니에요. 네. 요거 미묘한 한 달 안의 일들이에요. 이걸 알으면은 신경 쓰죠. 근데 모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대로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그냥 이거 알아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오피스텔들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일단 재산세 측면에서 보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유리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재산세 측면에서. 근데 차이가 제법 나요. 제법 차이가 많아요. 네. 그 이유는 그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계산해 갈 때 업무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의 70%에 대해서 재산세 대상으로 이제 들어가요. 70%. 네. 예를 들어 뭐 2억이다 그러면 27, 24, 1억 4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용은 60%예요. 2억이다 그러면 2, 6, 10이 1억 2천 내서 시작을 합니다. 또 재산세율에서도 업무용이 주거용보다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이다. 과세표준이. 그러면 이게 업무용으로 돼 있으면 은 재산세율이 0.25%예요. 단일세율이에요. 네. 1억 5천에다 0.25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용은 누진세율이에요. 단위세율이. 그러면서 세율이 0.15%예요. 그냥 재산 업무용은 0.25인데 주거용은 0.15. 또 누진세율이니까 어느 구간까지는 뭐 0.5%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재산세 차이가 제법 나요. 그래서 각자 그 가지고 있는 여건이 다를 수 있는데 네. 그것만 알으시면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네. 재산세가 적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네. 25 내지 100%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대신 요건 이제 두 채 이상 등록을 해야 돼요. 두 채 이상 임대 등록이 돼 있으면 네.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 85제곱미터 이하는 25% 감면을 합니다.
이런 것, 감면해 주는 것들은 감면 요건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세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잘 이제 따져봐야 돼요. 네 번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은 25%를 감면을 해줍니다. 주택연금도 요즘 많이 이슈가 됐어요. 네, 은퇴자들한테.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5억 원이 아래다 그러면 5억 원 아래다 그러면 25% 감면해요. 4억이다 그러면 25%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5억 원 뭐 다 초과하겠죠. 5억 원을 초과하면 5억 원까지 예 재산세 예 25%를 감면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쵸, 그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내가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전원주택이나 뭐 이런 것 개인용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네. 내진 설계를 하면은 내진 성능을 갖추면은 네. 재산세 감면해 줍니다. 내진 설계라면은 네. 그래서 이 감면을 해주는데 뭐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개축 네. 한다 했을 때는 5년간 재산세를 매년 50%씩 감면해 줍니다. 그 내진 설계가 돼 있으면 네. 또 대수선을 하면서 내진 성능을 갖췄다면 5년간 재산세 100% 면제해 줍니다. 100% 면제해 줍니다. 이것도 알으셔가지고 혹시 뭐 단독주택을 짓겠다 그러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럼 이거를? 이건 이제 설계에 다 들어가 있죠. 아마 그 건축물, 그 주택 승인, 준공 승인할 때 네. 그 설계 도면을 제출할 겁니다. 아. 그럼 거기에 그게 들어있어야죠. 아.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가 토지는 세 종류로 나누는데 그중에 이제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가 있어요. 네. 이것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토지는 개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네.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은 무조건 공동 명의가 유리해요. 상식선에서. 그리고 그 관내. 뭐 안양시다 그러면 안양시에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다 이제 합쳐서 네. 합쳐서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세를 산출을 해서 먼저 전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산출을 해서 그 지분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상속세 개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면은 재산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특별히 신경 쓸 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임대주택 어차피 다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죠? 그다음에 이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그 내진 설계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결국에는 6월 1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건 우리 그 상식선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뭐 벌써 재산세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요 요즘에 이제 그 특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네. 공동명의가 트렌드 아닙니까 요즘에? 요즘 단독명의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세금 면에서도 이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그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나 네. 왜 유리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집을 샀을 때 네. 공동명의로 할 거냐 네. 남편 단독명의로 할 거냐 네. 그거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취득 시점에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 세금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보유 중에 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네. 그것을 뭐 절반을 배우자에게 네. 증여를 하려고 한다. 네. 이랬을 때에는 갖고 있던 것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가 있고 네. 증여받는 사람의 취득세가 네.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따져서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별로 네. 부부 공동명의 유불리를 좀 알아보면은 양도세에서는 그냥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여기에도 기준이 있어요. 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부동산은 네.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보유기간 2년 미만인 부동산은 유불리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유는
보유기간 2년 미만은 단일 세율로 때립니다. 네, 네. 그 얘기는 부부가 50대 50 갖고 있는데 단일 세율이면 50의 그 세율, 50의 그 세율. 그렇죠, 그렇죠. 합치나 나누나 똑같잖아요. 네, 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증여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 부모가 뭐 집을 네. 아들 부부에게 증여했을 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증여가액을 50대 50으로 나눠 갔잖아요. 낮춰서 유리, 낮추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증여세율이 같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여세율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관계에 따라서 네. 취득세율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취득세는 이제 제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취득세는 따져봐야 됩니다. 네. 좀. 그래서 증여세와 그 밸런스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상속세는 네.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억짜리 집을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이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50, 어머니 50에서 10억, 10억 네. 갖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 상속세 안 내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 상속세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 근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냐 안 하냐 이런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번째 종부세에서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 종부세는 어떠냐? 작년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했어요. 아 재작년까지는. 그런데 네.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네.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은 네. 종부세를 납부할 때 그 전까지는 그 아내 집은 50%에 대해서 아내가 내고 네. 남편 집은 50%에 대해서 남편이 내고 개인별 과세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는 한 사람으로 납세 의무자를 몰아도 돼요. 오. 남편으로 하든지 네. 아내로 하든지 그러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자가 돼요. 그럼 뭐가 좋으냐면은 네.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세액공제 못 네.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세액공제에 대한 겁니다. 세액공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부세 예를 들어 천만 원이 나왔다. 네. 세액공제 80% 받는다. 네. 그럼 쉽게 얘기해서 800만 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 200만 원 내는 거예요. 아, 이거 근데 이거 공동명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명의는 안 해줘요, 그것을. 왜요, 왜요? 아,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2020년까지는 네. 종부세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쪽으로 몰고 또 그랬어요. 네. 보유세 때문에, 종부세 때문에. 그러나 정부에서 작년에 한 주택을 가진 사람이 공동명의로 돼 있다. 네. 그러면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종부세는. 아, 그러니까 공동명의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공동명의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단독명의 할 수도 있고 네. 아... 그래서 종부세에서마저 이제는 공동명의가 유리해졌어요.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득세와 재산세는 어떠냐. 이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분 관계없이 부동산 전체를 과세 단위로 해서 세금을 산출한 뒤에 지분별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집을 살 때 고민이 없어질 겁니다. 그냥 부부 공동명의로 하세요. 네. 제 친구 사례 말씀드리면은 제 친구는 단독명의를 했습니다. 단독명의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요즘 어떠냐면은 부동산 상승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혼인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거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받은 거죠. 네. 집이 있었고, 자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네. 둘 다 이제 1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청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청약 때문에? 네, 청약 때문에. 청약이 되면 돈을 버니까, 네. 아예 혼인신고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 친구 와이프죠. 네. 제 친구 와이프는 계속 청약을 도전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약 되면은 나중에 막 치든지 뭐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일부러 혼인신고 미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부동산 상승이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예. 아, 제가 지금 작가님하고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세금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도 이제 세무상담 같은 거 많이 세무사 분들하고 상담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상황도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세금을 어떻게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신 거예요? 네. 저의 경우는 네. 세무 전문가보다 유리한 게 뭐냐면 네. 저는 독자 입장이에요. 세법을 공부하면서 계속 독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면서 그 정리됐던 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 독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수준이 같아지니까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세무사하고 상담할 때는 세무사는 평생을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네.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도 생소하고 네. 그 쓰는 문장도 생소하고 익숙치 않아요. 네.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네. 저는 상담 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하고 돌아가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구두 상담보다는 거의 그 서면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 네. 상담 보고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오, 네. 그러면은 다들 다 100% 이해하고 네. 또 잊어버리잖아요 가면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네. 봉사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봉사의 개념. 저는 은퇴 후에 잡을 잡을 때도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그 독자들에게 세금 공부를 좀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이 세금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얘기 나온 김에. 네. 세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나 일반 독자가 세금 공부를 한다면은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관련된 세금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양도세 꼭 네. 닥치는 것. 증여세. 상속세 아니면 뭐 종부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도전해 볼 만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매체 그러니까 관련 서적 그다음에 인터넷 유튜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세금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 네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세법 개념을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세법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세법은 자꾸 바뀌거든요. 네. 업데이트 하는데 되게 쉬워요. 대개 바뀌는 것들이 세율이라든지 일부분 이렇게 바뀌는데 네. 개념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면 업데이트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공부하는 세금의 대상을 나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을 하세요. 넓게 하지 마시고 한정을 하시면은 그만큼 덜 부담이 갈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공부하느냐? 세금의 계산 구조를 이해하세요. 양도세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종부세다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세금 계산만 할 줄 알으면 돼요. 그 세금 계산을 할 줄 아는 그 과정에서 공부하다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도세다 그러면은 양도세에서는 양도가액이 있을 수 있고 네. 취득가가 있을 수 있고 네. 생소한 필요경비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취득할 때 부동산 수수료 취득경비로 다 들어가요. 팔 때 부동산 수수료 냈죠? 네. 그거 다 빼줘요. 이거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세무사들이 다 포함을 시켜줘요. 그러나 제출 안 하면 세무사들은 포함 안 시켜요. 그쵸, 그쵸.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도차익이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다. 과세표준이 뭐다.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구나. 지방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으면은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아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같이 철강 전문가도 공부해서 세무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좀 특수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은 적용하는데 실수하기 쉬워요. 취득가도 적용하는데 실수하기 쉬워요. 이런 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면 돼요.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체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
공부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말씀을 하셔도 이게 법용어고 또 숫자가 많이 나와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금 공부 이제 뭐 법전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작가님 쓰신 책으로 시작을 해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기둥을 잡고 추천합니다. 확장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네. 인터넷 상담도 저 이메일 상담도 많이 와요. 거기에 네. 다 적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썼다고 그래요. 그냥 읽으면은 이해 간다고 그래요. 아, 그 설명도 되게 쉽게 해주셔가지고 네. 직관적으로 딱 이해되게. 그래서 책을 쓰면서 독자 포지셔닝을 네. 저는 초보도 아니고 네. 그 고수도 아니고 네. 중간을 포지셔닝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읽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재테크를 많이 하죠. 네. 젊은 사람들은. 네. 그때마다 세무 전문가 찾아가서 유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 관련된 세금을 공부해서 세금 계산 정도는 직접 해보는 능력을 갖추기를 이제 권합니다. 그 제가 쓴 책에 책을 보면은 세금 내 손으로 직접 계산하기 세금 계산하기 그런 그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세무 전문가와 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중요한 상담을 했을 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개념을 딱 잡고 있으면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데 상담의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상담의 질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무사는 자기가 취득한 정보만 가지고 절세 방법을 도출해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알면은 세무사의 방법과 그렇죠. 내가 아는 방법을 네. 합작을 해가지고 네. 베스트 절세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세법 공부를 세법 공부라고 안 할게 세금 공부를 하십시오 하고 세금 공부하시면서 제가 쓴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념을 이해한 뒤에 말씀드린 대로 바뀌는 것들은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자들 재테크나 절세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